안녕하세요. 오늘 택배가 와서 저희 집에 택배 올 일이 없는데 저희 딸이 택배를 보냈습니다. 저희 딸이 택배를 잘 붙이는 애가 아닌데 택배를 붙였네요. 제가 요즘 몸이 안 좋다고 하니까는 애가 이렇게 또 택배를 또 우연의 일치로 저희 애가 좀해서 택배를 잘 붙이는 애가 아닌데 정관장이라고 보냈는데 아직 뜯어보지는 않았습니다. 여러분, 한번 제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간장 택배를 붙이네, 저희 딸이. 아, 여기 또 이렇게 또 쇼핑 가방도 또 이렇게 들었네. 아들이 갈때 여기 또 여가지고 가서 먹으라고. 이렇게 택배가 이렇게 꼼꼼하게 포장이 돼가지고 꼼꼼하게 포장이 돼서 오신 택배가 왔네. 이렇게 정관장이라고 저희 딸이 보냈습니다. 여러분, 저희 딸은 부산에 사는데 택배를 잘 붙이는 딸이 아닙니다. 딸이 아닌데 이렇게 제가 요즘에 카톡이 와서 제가 몸이 좀안 좋다고 하니까 이렇게 또 엄마 먹고 힘내라고 이렇게 또 택배를 보내서 제가 너무 감동받았습니다. 여러분, 제가 그래도 딸한테 잘해주지도 못했는데, 아, 요것도 볼록이 이것도 포장용으로 써도 되겠습니다. 너무너무 단단하고 버리기가 너무 아깝네요. 진짜 여기에 딱 싸가지고 이렇게 붙이면 유용하게 쓰이겠습니다. 여러분, 요즘에는 재활용 시대라서 다 하나라도 다 꼼꼼하게 버릴 게 없습니다. 또 이렇게 박스는 박스대로 또 이렇게 쓰입니다. 보정서도 있네요. 정관장 보정서도 있네요. 여기 이렇게 또 보정서도 이렇게 또 들어가 있네요. 이렇게. 여러분, 이 통보 버릴 게못 됩니다. 다 집에서 유용하게 다 화장품을 담고 담아도 다 여기 다 담고 담으면은 깔끔하게 뭐든지 다 됩니다. 요즘에는 재활용이라서 다 버릴 게 없습니다. 다 집에서 다 유용하게 쓰입니다. 여러분, 이렇게 정관장이네요. 제 애가 택배를 이렇게 붙이는 애가 아닙니다. 아닌데 그래도 지도 나이가 먹어가니까는 부모 생각이 나는가 봐요. 그 내가 제가 이거를 먹고 앞으로 건강해지겠습니다. 여러분, 한번 첫 게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먹기가 엄청 편안하네요. 여러분, 제가 이걸 먹고 힘을 내서 여러분께 찾아뵙겠습니다.
여러분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. 즐거운 주말 잘 보내세요.